서준 씨는 왜 이렇게 하나? 그리고 가방 하나 주는데 대체 준비를 얼마나 하는 거야? 서준아 왔어? 늦었네? 고모 아직 안 잤어? 나 좀 잠이 안 와서. 야, 근데 너 유라 가방은 언제 줄 거야? 가방? 백화점에서 여자 가방 사갔다며. 유라 주려고 산 거 아니야? 아, 그거? 그 유라 씨 거 아니야? 어? 그럼 누구 주려고 산 거야? 있어. 나 주려고 산 게 아니었다고? 누굴 주려고 산 거야? 유라야, 어떻게 된 거야? 뭐가? 그때 네 남편 진짜 회사 일 때문에 우리 약속 깬 거 맞아? 그렇다니까. 내 친구가 그날 레스토랑에서 차서주 씨가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다던데? 뭐? 네 남편 여자 있는 거 아니니?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던데. 서준 씨 사업하는 사람이야.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 남자뿐이겠니?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아니, 아니면 아닌 거지. 왜 화를 내? 여자랑 있었다고? 설마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예요? 그건 아니에요. 회사에 일이 있었어요. 거짓말까지 하면서 대체 누구랑 있었던 거야?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. 나요. 지금 당장 서준 씨 미행 시작해요.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해요. 유정아, 나 너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이제부터 하나씩 다 할 거야. 잠깐만. 네. 뭐? 호텔로 갔다고요? 자, 시작 5초 전. 5, 4. 안녕하십니까? 모닝 매거진 한유라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
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상 한유라였습니다. 오케이! 수고하셨습니다! 오늘 왜 저래? 멘트도 계속 쉽고. 한유라 씨?